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요, 연준의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다라고 지난해 내내 경고했는데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에 몰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ividend stocks, 바로 배당주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raise prices,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배당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년에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주식으로 몰려갈 것이다라고 관측했는데요. 인플레 시대 대응 전략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제레미 시겔 교수의 첫 번째 이야기. 역시 뭐 이런 상황,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좀 보호할 수 있는 주식 골라줬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딴 건 모르겠는데요. 하나가 굉장히 낙관론자로 지금 자기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미국 증시는 강하게 오를 것이다. 금리 인상 지금 하더라도 지금 뭐 기업 차입금 뭐 이런 부분들이 오르더라도 주식 상승은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지금 이 전망하는 거는 올해 2%까지는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만한 대안은 없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그 뭐냐면 지금 채권 금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 네.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현금 가치 자산이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한 대로 주식 외에는 굉장히 큰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데가 어디냐? 근데 이제 배당주라는 것은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이제 현금화하는 부분보다 지금의 사실 이제 투자를 해놓으시면 그런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가치의 뭐 절하는 없는 부분들로 되고 또 배당주도 받고 배당을 한다는 자체가 실적이 좋은 거고 등등이 지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시겔 교수는 올해도 미국은 굉장히 강세장이 갔지만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실적에 따른 강세장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제레미 시겔 교수 결국에는 뭐 우량한 종목을 골라라는 걸로 제레미 시겔 교수의 말은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혁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겜코 인베스터스의 회장인데요. 그는 올해 자동차 주식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생산, 프로덕션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6빌리언, 60억 대 자동차가 더 생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바로 affordability level, 감당 가능한 수준, 즉 가격이 저렴하고 경제적인 수준으로 자동차 가격을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업계에서 올해 생산량을 늘리고 차량 재고도 늘리고 또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주식을 자신은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해 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자동차 관련 종목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지금 자동차의 시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원하는 만큼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랑 폼팩터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겹쳐지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네. 2022년 60억 대 자동차 생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억눌려져 있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연 수요로 저건 충분히 이제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마리오 가벨리라는 분의 우리 이제 이 투자의 방법들을 예, 좀 아셔야 되는 게 저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월가의 슈퍼 마리오입니다. 슈퍼 마리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뭐 그 전이죠. 전에라도 연평균 20%, 21% 지금 수익률 하던 분이에요. 여기는 가치 투자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냐, 감춰진 회사의 자산이 뭐냐, 그거를 찾아내서 투자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금 폭발적인 수요에 그런 어떤 반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분,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마리오 가벨리 회장의 지금 뭐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여튼 뭐
조금 더 마리오 가벨리의 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보다는 취미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매달리지 마라. 네, 그다음에 끊임없는 독서 연구를 하라. 그다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 번째인데 안정적인 현금 보유로 항상 투자 기회를 포착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몰빵이라든가 이걸 다 넣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유연하게. 예, 이거는 뭐 짐 라저스나 모든 사람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이런 변동장에서는 안정적인 현금 보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마리오 가벨리의 어쨌든 이 가치 투자에 대한 힌트도 함께 얻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골드만삭스는 이 종목이 가격이 거의 두 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플래닛랩스라는 이 우주 관련 이 사업 업체인데요. 자, 플래닛랩스가 상업적인 지구 관측 분야에서 업계 선두주자다라고 하면서 이 Earth Observation, 지구 관측 분야에서는요,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를 여러 산업군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오고 오늘 주가가 15% 올랐는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 고무님 앵커님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우주와 네. 관련된 투자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에 뿐만 아니라 뭐 아까 종목 이야기에서도 스페이스X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 은행에서 이야기해줬는데 우주 관련 종목들 어떤 것 좀 보세요? 굉장히 이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소위성들을 띄워놓고 이제 지구를 계속 찍습니다. 그럼 24시간 동안 120만 네. 개 이미지를 갖다가 하고 그거를 모아서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지금 쓰이느냐면요.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 주행에 지금 쓰이는 거거든요. 자, 플래닛랩은 어떤 회사냐면 2014년도에 설립했지만 작년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지분을 태웠냐면요. 누구죠? 구글입니다. 구글이. 네, 구글이 태워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 7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지금 얘기들이 지금 있고요. 이 부분 뿐이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 이런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는 굉장히 우주에 관한 지금 이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골드만삭스도 여기 뭐 했지만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연초에 추천한 우주 종목은 맥서 테크놀로지라고요. 맥서 테크놀로지. 네. 내년에 가장 기대되는 우주 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플래닛랩과 맥서 테크놀로지 한번 보시고요. 맥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6개 위성 한 번 더 띄운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모멘텀이 될 거다 하고 있습니다. 우주, 지금 우주에 관한 종목들을 사시면 애플을 초기에 사시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중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의 통신은 6G는 저궤도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금 전도가 양양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예, 오늘은 급등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플래닛랩이라는 종목까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영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모님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